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를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한 인물이지요.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,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30대 여성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던 국민의당 난처해졌습니다.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영장심사에 앞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후 검찰에 첫 소환된 오늘 이전 위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이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이전 위원이 구속되면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던 국민의당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.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며 조만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당 내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제보조작 가담자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